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로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이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이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계시록 11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진 것 같다. 끝났지. 또 무슨 심판이야. 근데 그리스도 나라 이후에 심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 심판이냐? 무슨 심판이냐? 이것은 제가 음성적으로 설교한 바가 있으나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오늘 이 한 말씀으로 큰 축복과 위로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모르는 내용,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4절부터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했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했어요. 둘째 화가 무엇이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이 나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이 나면은 둘째 화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셋째 화가 속히 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도다 하고 해놓고 셋째 화가 오질 않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하고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으면은 셋째 화가 와야 하는데 셋째 화는 오지 않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했어요. 그럼 온 세상이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왕권을 가졌던 모든 왕권들을 다 땅에 놓게 됩니다. 예. 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 왕들도 전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전부 왕권을 받아서 있게 되시고 최고의 왕은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이 예수님 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이런 일이 화 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셋째 화가 속히 와야 되는데 셋째 화는 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화중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이런 화중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벼랑간에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내려질 때에 또 화가 내려질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화는 내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이 열립니다. 이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왕이 돼서 들어가고 살아서 주님을 맞아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영으로 부활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가 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반춤은 육신이고 반춤은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에덴시대에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있었을 때 평균 수명이 912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시대가 이 시대가 오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천년 왕국 시대니까 천년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그럼 천년을 살자면 이런 육체 가지고는 천년 못 살고 천년 살 수 있는 육체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오는데 편안하고 좋을 때 오느냐? 야, 하나님 나라 오겠다. 전쟁도 끝나고 편안 시대 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환난 시대 가운데 옵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걸 전 세계 기독교가 몰랐어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이를 때에 셋째 화가 오기 직전에 바로 그때 그리스도 나라가 퍼가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고 그러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럼 둘째 사망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죽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지가 막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백성의 죄를 대신한 제사장인데 백성의 제사장인데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백성 후의 제사장이 있듯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동급인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왕노릇 하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많은 숫자 아니고 14만 4천의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오늘 명절날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짧게 설명합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 받은 권세를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합니다. 자, 그래서 별안간에 환난 도중에 또 더 큰 환난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다가 예언했는데 환난은 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별안간에 이루어지 버려서 세상은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환난 도중에 온다는 것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긴노아 목사가 17년 목회에 처음으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17년간 47년 목회. 47년 제가 목회했습니다. 1975년도에 내가 처음 단장이 돼서 생명나무를 쳤더라. 그러니까 75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75년이네요. 78년이네. 78년. 그 뒤에 말씀한 거지.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지니까 이 마귀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들이 살아난 마귀들이 발악을 해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어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와서 들어가고 자기들을 막 이제 쏙 빠지냐.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하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1장 16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정말 잘 됐습니다. 6천년에 하나님의 원한이 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서 좀 큰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그 경배 여러분도 막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서 영생의 몸으로 여러분 받겠으면 경배하죠. 경배하여 가로되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에덴시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으로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다 큰 권능, 이 세상을 다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시고 친히 왕도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도도 하십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면 이제 그리스도 나라를 유주시는 거 화딱 지나죠. 일반 그 교회에서는 이런 비밀을 몰랐다가 이루어지니까 그럼 환난 중에 별안간에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는 것을 이 기성교회에서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성경 기록 때도 아는 자, 이 아는 사람들이 그 전날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 아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니까 그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여러분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책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인도하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나를 이루셨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사하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애처롭게 사모하고 존경한다. 애처롭게 아주 간절하게 경외하는 자들께 상 주시며 이 경외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상 주시라고 그래. 상 주시. 여러분 그때 상은 무슨 상이에요? 상 받겠어요? 우등상 경상도 아니고 영생이라는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은 천년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영생의 날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17세와 같이 소년 17세와 같이 얼굴이 호련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서 그 땅에는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전부 다 20세 젊은 사람으로
얼굴이 확 바뀌어서 영생의 몸으로 확 다 바뀌어버리지. 아, 늙은 사람 몸 가진 사람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젊은 사람으로 17세 소년. 그래서 동남동녀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상 주시며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 그런 거로 이 그리스도 나라 이루어지기까지는 첫째인 심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심판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땅이 다 망했어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수억 명이 죽었어요.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멸망시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야?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때 두째 화띠에 들어간다 그랬지? 두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로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주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를 봅니다. 제가 무주경의 열쇠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것이 첫째 화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으려고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 여섯째 화. 나팔이 둘째 화.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잖아요. 셋째 화가 속히 이루어져다. 셋째 화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할 때로 소이다 하는 것은 셋째 화가 이루어질 때가 좋습니다. 그럼 셋째 화는 무엇이냐? 계시록 15장 5절부터 보면 증거장막 성전에 열려고 증거장막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가지고 출현해요. 이게 셋째 화 일곱째 나팔인데 여섯 일곱 천사가 대접 일곱 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러죠. 일곱째 나팔에 나팔은 그 앞에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이루어졌죠. 일곱째 나팔에 다시 나팔을 불어요.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나팔까지 쫙 불어요. 지금까지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때 두 감람나무 왔고 일곱째 나팔 때에 나팔 불기 직전에 그리스도 나라가 왔는데 이 그리스도 나라가 일곱째 나팔, 셋째 화가 속히 이마리로다 그랬거든요. 그 셋째 화 때에 셋째 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나라가 환난 도중에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때야말로 24장들이 말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환난 중에 고통을 받았던 자들을 상 주실 때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 뭐냐? 첫째,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상, 천년을 사는 상. 그 상이 상줄 상이 아니라 얼굴 예뻐질 상. 17세 소년을 받게 되는 상. 그 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로 소이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 셋째 화가 속히 임하리로다 했는 일곱째 나팔이 화가 임하리로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주가 있다면은 지구가 있다면은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여기 코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서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지구를 망하게 한 자들, 핵을 터뜨리고 수많은 사람 죽게 한 자들 심판하실 때로다. 이것이 일곱 대접이라고,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인데 이 대접 하나하나를 쏟을 때에 천사 한 명이 하나씩이 나타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쪽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생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이 성 바깥에서는 뭐가 되죠? 성 바깥에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쪽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째 대접부터 일곱 대접. 그것이 마지막 셋째 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셋째 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셋째 화가 쏟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셋째 화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끝이 나요. 계시록 20장 7절로 봅니다. 천년이 참에 그 천년왕국 세계 끝났죠.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 계시록 20장 2절로 보면은 용뱀박이 사단이 잡아서 1000년도 길보가 무조갱이 던지다. 무조갱이란 것은 없을 묻자 낮을 젖자 함정의 깊이가 끝이 없는 얼만큼을 측량할 수 없는 큰 깊은 함정의 용, 뱀, 마귀, 사단을 1000년 동안 길보가에서 찬 거죠. 자, 그러다가 1000년이 참여했으니까 악감옥에 저게 10년 감옥형 받은 사람 10년 후면 나오는 거죠. 이 1000년 형을 받았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오겠으라며 다시 사단이 이 세상에 나온 사단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곳 곡과 마곡을 며 곡과 마곡이 원래 이 짐승 용 뱀 마귀 사단들이 살던 지역 사람들이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새로 전쟁이 붙었는데 바다 모래 같더라 한 것은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전쟁 끝나고 그 흰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 흰머리들이 사는 그 되어 있어요. 그 100% 옷을 씻은 자들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피를 예수의 피로서 완전히 씻지 못하고 푸른 변화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성 밖에서 살아요. 사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은 셋째 화의 그 심판은 잠깐이면 끝이 난다고요. 셋째 화의 심판은 첫째, 넷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면 잠깐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요. 그 기간은 전쟁이 없는 세월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악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 하는 일이 딴 거 아니라고 얘기 놓는 일밖에 안 해요. 놓고 하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진다. 바다 모래같이 많아진 건 많아지는데 천년 감옥에 들어갔던 사단들이 나와서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더라. 싸움 붙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두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선 1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는 시간이 있을 때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곡과 마곡이 나와서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머리 같더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온 세상에 퍼져서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성도의 진은 무엇인가 천년 왕국의 거룩한 성을 쳐들어가요. 왜? 야 너들은 천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다.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전부 옛날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전부 다른 데 가자. 천리는 왕국의 성을 포위를 해요. 성을 두루마에 포위를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죄를 소멸하고 미혹하던 마귀와 유황불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새날 끝이 없도록 밤낮도록 괴로움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이 있기 직전에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을 봅니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불신자로 죽은 자도 있잖아요. 세상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며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다 살아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러니 불못이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 성을 쳐들어올 때도는 불못이나 이 불못이나 똑같은 불못이에요. 성 밖에서 있다가 그 곡감하고를 미혹시켜서 쳐들어오는 것은 그 짧게 설명한 것이고요. 길게 설명한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그 부활이 이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심판의 부활을 한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건 짧은 시간 동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좀 보시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 때문에 열리느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줄 때 바다이면 땅이죠. 죽은 사람이 내어줄 때에 예수를 잘 믿고 그 이름의 하늘에 생명체에 농면된 자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바다도 다치지 않고 땅도 다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 영생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천년 왕국에는 제사장들과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만이 들어가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들어가요. 악한 자들은 지옥불에 다 들어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선한 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전체가 다 들어가요. 온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는 한 부분적인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고 성 밖에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세상 전체가 성 안도 없고 성 밖도 없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실제로 무슨 성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요. 인간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 그게 하늘나라는 저 위 하늘나라 공중 하늘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에 사람들과 인간이과 사람과 같이 살아요. 옆집에 살아 하나님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없으니까 병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요. 장의사도 없어져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는 죽음이 있던 땅 세계, 그런 세상은 없어지고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 이르라. 이런 것이라. 보좌에 앉으신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없던 것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음이 있던 세상이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상으로 바뀌어준다는 것이야.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하고 거짓말하고 진짜다며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했으니까 뭘 이루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다. 시작에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하고 새 땅을 창조하고 영생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을 이루었도다. 내가 생명수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 이기는 자들, 생명수를 영원히 사는 영생수를 하나님께 주시게 되시고 그 영생수를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영생하는 나라가 올 때 여러분들이 앞서 참여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